아마 우리 책 인사 현재까지 역사상 한번 출연할 때책두 권을 들고 나온 적은 처음인데요. 시리즈로 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바로 럭키의 주인공 아닙니까? 김 작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왜, 일단, 왜그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자 했는지, 특히 럭키에서 이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요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으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년 전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금수저, 네. 흙수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가장 큰 차이 뭐라 생각하세요? 금수저와 금수저와 흙수저? 흙수저. 부모님이 성공했는지 여부. 아, 그쵸.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부모님이 얼만큼 성공했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돈이 많느냐, 그쵸, 그 그쵸. 다음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집안이 좋냐, 뭐, 다 좋겠죠. 대부분은. 흙수저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흙수저는 아니고, 그렇다고 금수저 둘 중에는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따지면 흙수저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흙수저일 정도로 뭐 그렇게 가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저는 이 금수저, 흙수저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당연히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금수저라는 건 부모님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해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납니다. 방법을 근데 아니까. 일반적인 정말 이상한 뭐 1%의 잘못된 거 빼고 99%는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 부모가 다 알려주니까.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수 있는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촬영장에 처음 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왔겠어요?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찍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도착지 찍으니까 좀 그대로 온 겁니다.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다는 거는 이 도착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흙수저 아니면 저같이 좀 성구 아니면 저같이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주변의 인맥들도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맞아, 맞아.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그 길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서른 살에 올라왔거든요. 서른 살에 이제 취업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한 두세 평, 네평 정도 되는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성공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죠. 근데 제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이 잘못됐어 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자. 성공한 사람을, 근데 한명 만나봤자, 어차피 그분은 내 부모님은 아니니까 나한테 방법을 매일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교집합을 내가 끄집어내면, 내가 성공하는 그 루트를 알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길은 내가 걸어야 되지만, 어쨌든 길은 알아야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찍고 왔지만, 길을 알아야지 제가 운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요. 그 어떤 노하우들을 럭키라는 책에 담으셨단 말이죠.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뿜어내 주실 거죠. 본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데, 그 노하우를 많이 여기서 뿜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통령님 빼고는 거의 다 만나본 것 같고요. 뭐 장관님, 뭐 시장님, 그다음에 뭐 공군 참모총장님, 대기업 사장님, 뭐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한 1,000명 이상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가수 시장님은 자주 뵙고 있고요. 저는 뭐그 축에는 안 들어가고요. 굉장히 어쨌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명 이상 만났고 지금 김작가 TV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한 2,500개쯤 되니까 그렇네요. 계속해서 요즘 더 만나고 있어서 숫자 세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정말 많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오셨다. 거기서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까요? 공통적 특징이 7가지 있는데, 그 7가지는
럭키라는 책이 담겨 있고요. 네. 그 책을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제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네.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있겠지만 네. 책에 안 담은 이야기 중 하나는 저는 눈높이인 것 같아요. 눈높이. 내가 얼마만큼의 눈높이가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원 갔을 때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 중고등학교 학원 입시반에 보통 뭐라 적혀있나요? 그 반에 서울대 반, 예. 뭐 인서울 반, 예. 지방 국립반 이런 걸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 나눈다는 자체가 그 목표에 맞게끔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이것도 다를 거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구독자 10만이 목표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30만이, 100만이 목표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눈높이가 너무나도 많은 걸 좌우한다 생각이 눈높이가 다르면 당연히 목표가 달라지겠죠. 목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그 가정이 임하는 내 노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가능하면 눈높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가 10인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과 100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이거를 임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독자 153만 명이잖아요. 네. 당연히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촬영을 할 때도 편집을 할 때도 뭔가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뭐 작은 구독자 목표이면 아 이런 거 몇 명 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좀 노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좀 이어지는 건데 이 눈높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저는 좀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등가교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네. 오빠 아니면 형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하루 일과 물어봤어요. 네. 너 하루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그냥 하루 일과라면 그 친구를 알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요가를 배워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 다음에 퇴근하고 간 다음에 중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데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 자기개발 그 다음에 회사 생활만 심심하니까 뭔가 커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삶인 거예요. 워라벨이 완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지금 성취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 눈높이가 지금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저 위에 있는 눈높이가 맞다면 네. 너는 그에 맞는 걸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연인 시간도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수 있고 네. 나머지 뭐 배우는 것도 시간 줄이고 내가 하는 만약 유튜브라면 아니면 쇼핑몰이라면 아니면 작가라면 거기에 올인을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 등가교환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아.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의 높이만큼 지불해야 되는 가치가 저는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말 내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마음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도 즐기고 싶어요. 지금도 다 즐기면서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위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쉬면서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등가교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서 앞에 말씀하셨던 눈높이. 네.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네. 눈높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도 그렇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든 가정이든 모든 노력치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럼 과연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까지 해서 그럼 영원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김작가TV를 지금 2018년 10월에 직구를 하고 2021년까지 저는 유튜브밖에 몰랐어요. 그렇군요. 진짜 제 삶은 그냥 거의 모든 게 유튜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 영상 안 올리는 날은 없는데 저는 지금 역대급으로 유튜브 썸네일에서 잘 쓸 수 있는 역대급 네. 역대급으로 워라벨이 가장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엄청 열심히 유튜브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튜브를 잘 몰랐죠. 그래서 제 시간을 양을 때려 박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양을 때려 박아서 그 질이
높아졌어요. 네. 옛날엔 2시간 일해야지 퀄리티 영상 하나 나오는 게 지금은 한 3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적은 시간을 쓰면서도 똑같은 퀄리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 시간이 많아져서 워라밸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너무 처음부터 가지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 워라밸을 가지고 싶으면 영원히 저는 워라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성공하게 되면 그 네. 고지에 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레 네. 조금씩 찾을 수 있다. 그렇네요. 자 이제 럭키 책 제목으로 좀 네. 다가가서 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쭉 나열했는데 네. 그 안에는 역시 럭키라는 단어 그렇죠. 운이라는 단어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네. 성공하는데 네. 운이 몇 퍼센트 작용한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이 몇 퍼센트 작용하는지는 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게 최소 10% 이상은 된다. 10% 이상은? 네, 10% 이상은. 왜냐하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는 네.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본인이 읽고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까 관찰하고 빠른 네. 시간도 있지만 가장 앞단이 뭐죠? 그 트렌드가 없으면 내가 그걸 탈 수가 아, 없죠. 아. 예를 들면 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안 일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재테크 채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죠. 아. 그거는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화장품들 언제 가장 성숙이었나요? 중국 시장에 막 진출할 때.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예전보다 실력이 없느냐, 내공이 없느냐, 네트워크가 없느냐? 아니죠. 예전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네. 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본인의 브이크를 크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최소 1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운에서 얘기하는 거는 운칠기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칠기산 뭐 네. 운이 7이고 네. 기 뭐 이게 3이라는 건데 네. 저는 요 순서 정도는 바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기가 먼저고 예. 운이 그 다음이다. 네.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운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럼 어쨌든 운이 적어도 10%는 차지하는데 네. 그럼 어쨌든 그 운이라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되게 하려면 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당연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이어져 볼게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거를 아무도 몰랐나요? 알았죠. 다. 다 알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때 재테크 채널을 한 사람 저희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했던 사람이 있고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2020년에는 보통 방송국이라든가 네. 증권사에서 재테크 쪽 채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송국에서는 에이 뭐 유튜브 우리는 메이저 방송국이야. 맞아요. 왜 굳이 유튜브를 해? 맞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작이 늦었죠. 맞아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시작한 2020년에 시작한 그 재테크 채널들이 그 운을 가져간 거죠. 왜? 그렇구나. 빠른 실행을 했으니까. 네. 왜냐 운은 타이밍이거든. 맞아요. 네. 글쎄요. 저도 진짜 18년, 17년 이때부터 네.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 네임을 네. 상표권을 받고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면서 소위 너무 거만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데. 굳이 내가 채널을 굳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네, 그것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또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었다. 그래서 운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겸손이라는 강조하시고 자 그러면 근데 제가 갑자기 훅 네. 들어오는 질문인데 네. 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왜 책 제목이 럭키인가요? 아, 그래도 운은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럼 연장해서 좀 질문을 네. 드리는데 그럼 지금부터 네. 동학개미 운동은 이미 끝났다고 네. 봤을 때 네. 23년 지금 당장 유튜브를 네. 새롭게 시작했을 때 네. 다시 100만 유튜버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다시 100만을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거든요. 아. 시대의 트렌드를 제가 읽고 노력하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네. 어쨌든 파도가 와야지 예를 들면 굉장히 뛰어난 서퍼들 있잖아요. 네. 엄청 뛰어나겠죠. 파도를 막 요리조리 다 타고 갈 겁니다. 근데 그들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맞아요. 파도가 오는 걸 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100만 명은 될 수 없지만 네. 구독자 한 10만 명에 30명은 무조건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알고리즘 몇 개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노출 이제 클릭률입니다. 아 노출 클릭률. 노출 클릭률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조회수.
조회수. 세 번째가 이제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지속 시간. 네 번째가 이제 노출 수. 요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정리하면 네. 노출 클릭률은 썸네일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썸네일 잘 만들 때는 본인이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지 마시고 동일 본인과의 카테고리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을 보시면 참고하면 돼요. 나 스스로 만들면 썸네일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PD님 자꾸 스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어쨌든 참조하세요. 썸네일이 유튜브에서는 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에 속하고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조회수는 지금 사람들이 정말 이제 관심 있는 주제인가. 네. 시의성.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인가. 대중성. 대중성. 시의성과 대중성을 같이 잡아야 되겠죠. 예를 연준의 금리 인상. 네. 딱 하는 날. 그날. 네. 다음 날. 네. 실장님 라이브나 많이 찍잖아요. 네, 맞아요. 시의성을 잡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영상이 100만 이상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중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들어가면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2주 쉬다면 100% 오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100% 오릅니다. 썸네일 아시겠죠? 김작가 TV 따.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영상 내용 자체가 유익하거나 재밌거나.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요. 맞아요. 대부분 재테크 채널 같은 경우는 유익성에 초점 맞춰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이제 노출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클릭률과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이 높으면 노출수가 높아지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독자 수. 앞에 네 가지를 잘하면 구독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아. 그리고 추가로 더 중요한 거는 콘텐츠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업로드의 꾸준함이. 아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네. 콘텐츠 일관성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영상을 막 올려가지고 구독자 10만이 됐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는 심리는 뭘까요?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렀다는 거는 다음 영상도 다이어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다음 영상에 연준에 대한 얘기 나와요. 다음 영상에 독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럼 구독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채널을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콘텐츠가 일관된 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막 브이로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업로드의 꾸준함은 유튜브는 이제 이 특성상 이제 뭐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것보다는 세 편. 그 다음에 매일 한 편씩 올리는 게 더 좋다. 아.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이 나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의 수익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유튜브는 조회수가 100만에, 뭐 1000만에 나도 이걸로 은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 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은 네. 거의 유튜브의 정석이다. 네. 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방송 PD님들 작가님들 네.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기를 쓰듯이 이제 미래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뭔가를 남기는 거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좋은 말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냥 그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나 네. 아니면 뭐 유튜브 스타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국한된 조언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모두에게 조언이 맞아요. 될 만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우리 한글 파워포인트 못 만지면 회사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또 업로드하는 그 유튜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같이 동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조언이 시대의 있어요. 트렌드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콘텐츠에 우리가 책으로 접했죠. 네. 그게 텍스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뜨면서 이미지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카드뉴스 같은 게 핫했잖아요. 네. 옆으로 넘기면서 정보를 흡입하는. 맞아요. 요즘에 카드뉴스가 거의 별로 없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예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넘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클릭 한번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이게 넘어온 그 다음이 영상이거든요. 영상이란 건 꼭 유튜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은 이제 바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안에는 앞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 영상의 시대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영상이 지금만큼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UCC가 핫했잖아요. 맞아요. UCC 열풍 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영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5G 시대죠. 그리고 데이터가 무제한인 것도 되게 많죠. 요즘 누가 영상 보면서 데이터가 없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성인이면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대가 영상을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영상을 아는 거는 꼭 내가 유튜버가 되고 네. 틱톡 그걸 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뭐 자영업을 하면서도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 관련이 있다. 아. 어쩌면 좀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는 어쩌면 텍스트의 시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의 시대, 맞습니다. 영상의 시대, 맞습니다. 그럼 영상의 시대에는 영상의 시대에 걸맞는 그렇죠. 여러분의 역량으로서 이런 내용이 유튜브의 정석이라는 아... 관점에서 좀 전달이 됐을 실장님 멘트에서 지금 저도 딱 방금 생각난 게 네. 제가 작가에서 네. 유튜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냈거든요. 네. 근데 여섯 번째 책을 냈을 때쯤에 이제 유튜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책을 내면서 제가 그래도 자기개발 분야에서 상위 한 1에서 5% 정도 내에 있는 브랜드를 가진 작가는 됐거든요. 네. 근데 작가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작가만으로는? 이제 텍스트 시대가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왜 책을 안 보지? 사람들이 책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보시는데 네. 시대가 지금 영상으로 가 있는데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는 보는 수단이 책밖에 없어서 그걸 본 게 독자라면 이제 독자가 시청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은 조금 부를 이제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 하는 분야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됐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또 책 내용에 좀 제가 좀 많이 관심 가졌었던 그 이야기가 작가님이 네. 이제 소득 상위 1% 아, 네네. 네, 1%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네네. 비결을 여쭙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요리 유튜버든 뭐 일상생활 브이로그 유튜버든 패션이든 재테크든 거기서 이제 잘 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네. 투자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구니도 한 개만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